이렇게 넓적한 사각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태음인의 경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경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얼굴형, 넙대대한 그런 사각형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은 체형 특징이 우선 얼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관, 그러니까 상관보다는 하관이 넓적하게 발달을 한 그런 사각형 모양이고요. 코가 큰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호철님이라든지 이용식님이 전형적인 태음인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체적 특징을 보니까 간 기능은 강하고 폐 기능은 약하다. 한자로는 간대폐소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수세본에 보면. 그래서 폐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지 개통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이용식 씨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 뭐 위험한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스티커를 떼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아까 제가 예, 언급하신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네. 비염, 천식, 비만, 고혈압, 당뇨병, 화병, 그리고 염증성 기미 형태가 많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효소를 만드는 간 기능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흡수시키다 보니까 이 동의수세본에서는 흡수취지기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반면에 이 배출을 담당하는 폐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천식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많이 걸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겨울이 되면 특히 손발이 잘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미도 쉽게 생기는 편이죠.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대장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이 피부에 독소가 잘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미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잘 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땀이 잘 나고 계시다면 이걸 선통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건강한 건데 땀이 잘 안 나서 몸에 열이 축척이 되면 오히려 위중한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난 땀이 많이 나서 걱정을 했는데 안 나? 아닙니다. 태음인들은 땀이 잘 나는 것, 선통하는 게 건강함의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얼굴이 넓적할수록 넓대대할수록 화병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궁금해. 좀 물어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꾸준하게 진득하게 해내는 참을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분위기 깨지 않고 원만하게 다들 이렇게 지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말수도 사실은 좀 적으신 경우가 많고 점잖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아까 제가 음흉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잘 남들이 간파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제가 음흉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좀 게으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고 또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성격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다. 자, 이제 뭐 다 받아들이시는 분위기신 것 같아요. 대충 얼추 나 맞는다. 네, 맞아요. 예.